즐거운 연말 연시 2021년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평소 못 가봤던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기로 한다. 방에서 마실 와인도 한 병 산다. 와인 모신 나는 어떤 와인이 좋은지 잘 모른다. 결국 색이 예쁜 걸로 고른다. 이날 간 호텔은 바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다. 직장에서의 거리와 조식, 가격 등을 따져서 결정했는데 5성급 호텔에 가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째진다. 로비부터 연말 느낌이 물씬 난다.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조식은 7시 반 이후에 오면 2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겁을 준다. 러브하우스 브금은 군부. 야경이 예쁜 시티뷰 당첨이다. 21층이라 일몰 감상하기도 좋은 방이다. 저녁은 근처 맛집에서 먹는다. 곰바위라는 양 대창으로 유명한 곳이다. 상당히 오래된 맛집인데 처음 가본다. 안으로 들어서면 신관도 있어서 생각보다 오래된 느낌이 없다. 찍으실 거예요? 어, 네. 예쁘게 찍어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안내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가세요. 직원 아주머니가 장난치시는데 받아칠 넉살이 없다. 이게 3인분인데 두 명이 먹기에 좀 부족해서 다른 부위까지 먹었다. 개인적으로 이 주물럭이 제일 맛있다. 나중에 다시 온다면 내장보다는 일반 고기 위주로 먹고 싶은 맛집이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바에서 술도 한잔한다. 늘 지나쳤는데 못 가본 곳이다. 분위기가 뭔가 중세 느낌 난다. 연말이라 이런 곳은 자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자리가 있다. 가격이 비싸서 그런가? 아이리쉬 카밤과 마가리타를 마신다. 아이리쉬 카밤은 요렇게 폭탄주처럼 마시는 거라고 한다. 그냥 이러고 먹는 거야 이제? 술 한 잔씩 하고 호텔방으로 들어오니 야경이 근사해졌다. 처음으로 룸서비스라는 것도 시켜봤다. 가요대제전으로 2021년을 마무리한다. 2022년 1월 1일 새해. 33살이 되었다. 졸려 죽겠는데 조식 먹으려고 6시 반에 일어났다. 인터컨티넨탈 조식은 메뉴 가짓수가 많고 맛은 무난한 것 같다. 사실 메뉴가 많은데 아침부터 잘 안 들어가서 많이 못 먹었다. 한 살 더 먹어서 그런 걸까? 한 살 더 먹었으니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근데 호텔 조식 영상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찔린다. 방에 올라와서 짐을 챙겨서 체크아웃한다. 여의도에 잠깐 가서 놀다가 전시를 봤는데 너무 좋았다. 우와, 예쁜데? 와. 전시가 너무 괜찮아서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새해 첫날부터 좋은 전시도 보고 나름 운이 좋다. 올 한 해도 정글이겠지만 잘해보자.